하철아 나와봐. 맨날 뭔 일 있으면 거실로 보라더라. 그럼. 좋은 일이기 바랄게. 누나는 이제는 고2니까 핸드폰을 하는 뭐 테스트도 많고 선생님이 다이렉트로 화리한테 연락을 했을 때 늘 바꿔줬거든 엄마가. 그래서 필요하다고 누나를 핸드폰으로 해줘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. 그러면 화철이는? 화철이 이제 중2니까 너도 고2 때까지는 엄마가 지켜보겠어. 에이 그거 말도 안 된다. 해주려면 더 삐뚤어져 볼게. 어? 같이 삐뚤어져. 엄마도 도전이다. 도전. 내가 야가에 있을 때 야가 없다고 하고 밤 11시까지 어딘지도 모르게 하고 협박을 해? 사주공 둘 다 사줘야지. 아니 너는 목적으로 카톡을 하지만 나는 공부 목적으로 카톡을 하지. 이제는 자제할 수 있다. 하지만 홍화철은 안 된다. 그렇게. 아니지. 누나 얘는 아직 지금도 자제가 안 되잖아. 누나 노트북 지금도 자제가 안 되잖아. 입안 없는 게 맞다니까 여보. 아 벌써 이런 부하가 생겼구나. 나는 내가 없어도 돼. 그러니까 나를 사주고 나를 샀을 때 얘를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면 난 없어. 오, 독하네. 나도 휴대폰이 필요해요. 야구에서 공지도 다 받고 수행평가 날짜가 언제 적히는지 그것도 다 주시는데 그것도 못해서 수행평가 데뷔도 없어서 시합은 못했어. 야, 무슨 28점 받았던데. 어디서 찾아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28점이면 내가 엄마 28점이 최상급인 거야 나는. 야구 부족. 자꾸 핸드폰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래 그거는 아니야. 그거는 충분히 그걸 참고는 되는데 성적 보니까 뭐 그렇게 짧은 편이에요. 알았어. 그냥 지금처럼 사면 돼요. 난 진짜 둘 다 안 사주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. 저 누나는 딱 배수의 진을 치네. 그렇지. 네? 엄마 아빠가 마치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하네. 엄마, 들었지? 누나가 안 산대. 그럼 나를 사줘야지. 하철이만 사줘라. 나라도 사줘. 여보는 자꾸 여보 핸드폰 자꾸 하철이가 쓰니까 불편하다고 자꾸. 그럼 하철아, 네가 이거 싫어요. 엄마. 중학교에서 휴대폰 없는 애가 진짜 거짓말하고 한 명도 없어요. 근데 누나만 사주겠다? 난 저는 왜 안 사줍니까? 너무 억울하잖아요. 저도 사줘야죠. 하철이도 게임 중독이 저렇게 뻔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빠만 봐도 저렇게 심한데 하철이는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.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무너질 바에는 그냥 저도 없고 동생도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죠. 자, 우리 매니저 역할도 하시죠. 딸 공부도 챙겨야 되죠. 야구 뒷바라지도 해야죠. 그리고 또 춤도 추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. 몸이 정신이 없어요. 예. 여기서 또 이제는 게임하고 계시네요. 와우. 엄마, 나 핸드폰 좀. 지금? 응, 써야 돼. 여보, 아빠 것 좀 해. 아무거나 있으면 되지. 아빠 여기 할인. 잠깐 나 5분 좀 이상 걸려 이거. 아 게임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지금. 애기 공부해야 된대. 뭐 써야 된대 여보 좀 줘. 공지 봐야 돼. 잠깐만. 선생님 전화 온다 여보. 야 하리야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저거 아래로 내려. 어? 하리야 지우지 마. 아 그러면 안 돼. 진짜 아빠의 희생도 눈물이 없습니다. 지금 게임하다 중간에 핸드폰을 건네준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꺼내주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. 게임을 하다가 아니 그게 무슨 그 생명이에요? 아, 저는...